Times. 네, 머피랩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머피랩이 나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0,000원을 넘기 때문에 네. 네, 이제는 뭐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가격이 돼버렸어요. 네, 놀래질 않습니다. 네, 인간에서. 그나마 이제 뭐 라이트 에이지드라고 하면 가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예. 울트라 헤비, 예. 헤비, 그 다음에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했었던 머피랩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8월부터 머피랩을 꽤 많이 했었는데 헤비 에이지드였던 시리얼 넘버 901795 모델이 1,169만 원이었고 오늘은 1,179,000원, 그러니까 1,169 이게 헤비가 역시 더 비싸죠. 83.5 점수가 나왔었고요. 많이 나왔네요. 디자인이 19, 20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 다음에 울트라 헤비 랠리 킨드레드 버스트 모델 네. 92871 모델이었고 1,382만 원 굉장하네요. 아, 이거... 가성비가 19 이렇게 나오는데 네. 최종 총점이 83점 평균 점수가 가성비 19 네. 그리고 워피 랩이 울트라 라이트가 977만 4천 원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울트라 라이트 네, 이거는 근데 오히려 점수가 좀 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왕 할 거면은 더 많이 깔아. 아, 우리가 머피랩을 하는 보람이 없지 않느냐. 보람이 없지 않냐. 이래서 디자인이 헤비 하면은 19, 20 이렇게 나오는데 울트라 라이트에서는 16, 17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평균 점수가 79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열티 버스트 라이트 에이지드 네. 이것도 아쉬워요. 16, 17. 네. 그러니까 라이트면 우리가 많이 안 줬던 거야. 네, 도시 단풍, 뭐 로얄 젤리 뭐 이렇게 해서 네. 79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체리티 버스트 라이트 에이지드 1,179,000원 여기 79 수도권 외곽 단풍. 결국에는 헤비나 울트라 헤비가 엄청 점수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탑머피를 쓰는 어떤 뭔가 예, 좀 티가 나야지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탑머피를 쓰는 보람을 느끼려면 좀 헤비가 돼야지 티가 나는 게 아닌가. 물론 오늘도 라이트 에이지드인데 정말 예쁘긴 예뻐요. 예. 근데 가까이서 봐야 예쁘니까 예. 이거 멀리서 봐도 거예요, 그냥. 예. 예. 멀리서 봐도 확 예쁜 느낌이 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체리티 버스트 라이트 에이지드 모델이고요. 그 저희가 뭐 얘기 나온 김에 지금 탑머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단계로 나뉘잖아요. 예. 팬더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팬더도 뭐.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팬더는 새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NOS, 뉴 올드 스탁이죠. 네. 그리고 클로젯, 격장 안에다 넣어놓은 네. 거. 그 다음에 러쉬 클로젯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 격장 안에다가 막 갖다 쳐박아놓은 거. 벽장은 벽장인데 벽장 상태가 안 좋아. 러쉬 클로젯. 네. 그리고 전임엔 랠릭이 있고요. 아, 예, 예. 랠릭, 헤비 랠리. 헤비 랠리. 네, 이렇게까지 일단 정규 라인이 이렇게까지 있고 저희가 그 위에 이제 로리 갤러거라고 네, 로리 갤러거 네, 하나 더 썩은 추가를 도마 같은 게 네, 그렇죠. 로리 갤러거 랠리 하나 더 추가를 해 놓고 이렇게 네. 나뉘어지고 네. 머피랩 같은 경우에는 네 단계 중에 오늘은 매운맛 4단계 중에 2단계, 2단계. 라이트 에이지드입니다. 네.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179,000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는 4.03. 네. 두께는 49에 조감은 52 나오고요.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살짝. 네, 12프렛 뒷둘레는 81mm. 탑은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바디에 원피스 마호가니 넥,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입니다. 클러스 싱글라인 헤드머신에 싱글링 튜너 들어가 있고요. 네, 너트는 나일론의 42.85mm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의 지판 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픽업은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언파티드. 네,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 스펙 그대로 네. 팬더 앰프에다 이제 껴서 칠 건데 이게 이제 놀랍지가 않아요. 하도 많이 해갖고 좋아요 그냥. 아유 좋다. 아유 좋다. 진짜 좋네. 오, 굿.
싶네요. 네. 네. 마샬로 바꿨습니다. 이게 속이 텅 빈 소리고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아까 소개시켜드린 거 아마 다 팔렸을 거야. 그죠? 모피랩 인기가 네. 많아서 요새 네. 잘 나갑니다. 이런 소리가 나다니 별로 안 신기해 이제. 자, 듀얼리스트. 오호. 아, 좋다 이거. 결도 곱고 좋네요. 아, 좋다. 좋습니다. 아, 이렇게 만들어야지. 마샬 게인, 마샬 게인 팟.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날 걸 다 살 텐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그 집을 잘 골라 태어나야 다 사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왕자로 태어났어요. 네. 사우디가 이번에 대단한 반란을 일으켰죠.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잡았어요. 난 굉장합니다. 아르헨티나가 너무 구식이에요. 아. 그 새 장비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1mm 옵사이드를 어떻게 잡을까요? 그걸? 네, 그러니까요. 그 축구 볼에도 센서가 네. 달려 있대요. 네, 그래서 이게 옛날 같았으면은 4대2 막 이렇게 이기는 건데 네. 그게 다 취소가 다 되니까 뭐 팔뚝 하나로 차이 나고 이렇게 발 앞에 이렇게 나오고 요만큼 나오고 야 이게 구시대의 어떤 그런 적당히 네. 하는 그 노련미가 퇴출되고 있습니다. 예, 야 너무 빈티지로 하니까 축구를 아 그러니까요 너무 빈티지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떤 빈티지함에도 아주 절묘한 그러니까, 기술이 요구가 예, 되는 정교한 네. 뭐가 필요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작정 들이까는 것 같아도 정교하게 까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좋아합니다. 예. 예. 야, 무조건 들이까면 진짜 내가 까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빈티지를 예. 지향하되 네. 아주 정교하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첨단 오프사이드 같은 랠리이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갑자기 사우디 얘기해서 한 줄평을 벌써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사우디 메이킹을 한번 메이킹 들어봐야죠. 자, 뭐 메이킹 코러스 좀 넣어봤습니다. 익숙할 해질 법도 한데 그래도 여전히 좋네요. 여전히 좋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잘 어울리는데요. 왜 이렇게 잘 쳐지지 기타가 쫀득쫀득하게. 이 치는 사람들이 다 자기랑 잘 어울린다고 믿고 싶을 믿고 겁니다. 믿고 싶은 네. 거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예.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쫀득쫀득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고급 쫀득이 드리겠습니다. 최고급 쫀득이.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도 저번에 소리가 쫀득쫀득하다고 로얄 젤리라고 드렸는데 선생님은 쫀득이가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뭐 탑 머피, 네 올인원, 뭐 로얄 젤리, 그리고 체리 온 탑, 뭐 체리 온 거, 탑, 네, 어 좋네요. 들었었는데 아 그것도 진짜 최첨단 오프사이드 랠리. 알겠습니다. 네, 최첨단 오프사이드 랠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무섭더라고요. 네. 반자동 오프사이드 시스템이라는 게 네, 무섭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최첨단 기술로 빈티지를 지향하는 네. 네. 좋습니다. 스쿼드로 해요. 네,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 지난번과 거의 동일하게 나왔네요. 이게 라이트는 80 넘기가 조금 힘들어요. 가성비 때문에. 지금 그렇죠. 로얄티 버스트가 79, 그 다음 체리티 버스트가 79, 오늘 한 체리티 버스트 79.5 네. 이렇게 거의 80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10-10이 나오기 때문에 뭐 방법이 뭐 없죠. 방법이 없어요 이건. 그렇습니다. 근데 웃긴 근데 건 라이트 치고는 좀 많이 깠어요. 근데 네. 근데 웃긴 거는 19가 나와도 83을 맞는 기타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디자인이 막 19-20이 나오니까. 20이 나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탑머피 하다 보면 이제 천 언더는 그냥 이제 좀 싸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엉망진창이 됐죠. 네. 네, 오늘도 탑머피에서부터 아주 재밌는 기어들이 많이 멋있네요.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기타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타임스.